이은재 의원입니다. 장관님, 저도 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뭐 공문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정말 맞으세요? 네, 무슨.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장관님? 네. 국회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공문 받은 거 있냐고 물으신 거죠? 네, 공문 받으신 거 있냐고, 문체부에서. 청와대로부터 문체부에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요. 청와대로부터? 네. 예. 받으셨죠? 한번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들마다 다 거짓말 시켜요. 안 받았다고. 지금 이 적폐청산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전부 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전부 다 위증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지금 그 저번에부터 9월 달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 기구는 자문기구다. 또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 또 이상호 의원 전부 다 자문기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문기구 아닙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니냐. 지금 이걸 보면 그 어제까지 헌법을 포함한 규칙까지 4,689개 중에서 자문기구가 조속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로지 가지고 있는 데는 문체부 훈령이 전부입니다. 그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전문적인 조사와 수사가 메인 기능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검사도 한 명까지 파견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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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문기구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피해 가시려고 이 설치를 편법을 하시려고 자문기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진상조사, 수사기능까지 지금 조사와 수사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맞죠?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왜 파견을 시켰습니까? 공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는 맞죠? 조사. 지금 수사는 없어도 조사는 맞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를 하고 있으면 자문기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계세요. 우선 첫 번째,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게 위반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부조직법에 어떤 게 위반하는 건지 모르십니까? 조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냥 자문기구로 한다 그러면 조사 기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사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그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 지금 법령의 위임을 받았습니까? 훈령의 근거에서 만든 위원회이고요.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훈령은 행정 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법령이 아닙니다. 장관님, 법령이 뭡니까? 훈령이 법률하고 대통령령만 법령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헛소리 하세요? 훈령의 근거에서 위원회 설립한 것을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자, 위원회가 있는지. 우선은 이게 이 조사기구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 조사 세치, 또 사건 번호, 조사관 배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문기구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엄연한 조사기구입니다. 조사기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답변 드릴까요? 질문 다 하신 다음에 이따가 답변 나중에 끝나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 조사위가 지난번에 블랙리스트가 헌법의 문제라고 하면 이번 조사위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지금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치 부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거는 없어져야 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그 지금 지난번에 그 제7차 진상조사 소위 회의록을 보면 팩트체크라는 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적폐인사 선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속 공무원이나 또는 산하기관, 유관기관 직원, 전정권 인사, 우파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도종환식 살생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것이 이 조직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조사권의 행정기본법을 여러 가지를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을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조사기본법 제4조를 보면 조사권을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지금 그 최소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월호 일반인 유족의 동향 보고를 지금 국가기록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조사권의 남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아까도 무슨 자료 내려고 그랬더니 지금 재판 중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문체부가 별도로 나서겠다는 것은 여론재판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고요. 조금 조용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5조와 20조를 위반하고 계십니다. 그 5조와 20조의 위반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근거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자발적인 협조보다는 지금 콘진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자료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안 내니까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5조와 20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번에 계속해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위원님께서 그 법적 근거가 없다, 없는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블랙리스트 진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법령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느 법령에 위임을 받으셨는지 그 법령 이름을 저한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사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아니요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요. 전문위원이 조사 연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외부 인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까지 추가 질의하시죠. 그리고요 또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어디 있느냐고 하셨는데 훈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건설환경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토부 훈령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고요. 방통위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서 방통위 훈령에 근거해서 만든 것도 있고 보건 의료 쪽에도 이런 위원회가 실제로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조사법에 근거해서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이게 또 다른 어떤 살생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도종환식 살생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해나가도록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과 함께 또 여론재판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하셨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진상조사위원회에 말을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